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적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분기 이제 실적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현재 뭐 기업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2024년 2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영업이익이 63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조선이나 반도체, 유틸리티 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특히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 M7 등의 이 호실적과 함께 국내에도 인공지능 모멘텀 이 상장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일단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의 영업이익이 63조 원대로 집계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순이익 쪽의 뭐 전망치 컨센서스 변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순이익 컨센서스도 계속 영업이익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네,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여기서 업종별로 분해를 해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섹터별로 봤을 때 이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운송 등 IT 전반적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대비로는 IT랑 유틸리티에 대한 예, 이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유틸리티에 대한 컨센서스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해당 섹터의 원가 부담 및 전력 판매가 동결로 마진 압박을 받으면서 실적 둔화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연초부터 올라온 섹터라고 하면은 IT 정도,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특징은 이런 IT랑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하고 나머지 업종은 실적 로테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로테이션이 자주 바뀐다라는 것은 이제 특정 섹터 편향이 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틸리티의 경우에는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실적이 좀 상향되는 네.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향 네. 업종들. 실적 상향 업종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운송, 건설 등으로 나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이 전방 업종의 인공지능 모멘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최근에 또 SK하이닉스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나 운송 같은 경우에는 유가 및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로 인한 주택 경기 기대감으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운송, 디스플레이, 네. 건설, 조선 쪽은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업종의 실적이 낮아질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하향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계속 하향 조정되거나 2분기 컨센서스 눈높이가 낮아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호텔, 레저나 에너지, 철강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많습니다. 이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고요.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중국 견제라든지 이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대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이 반사작용, 컨센서스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실적 측면에서도 중국보다 미국에서 수혜받을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난해 2023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기업 컨센서스가 변화가 된 기업들은 네. 어느 쪽일까요?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예. 2023년 상반기까지 작년 주도주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23년 상반기는 2차전지나 K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우세했었습니다.
반면에 수급 관점에서도 작년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보다 이 개인 수급이 시장을 좌지우지했는데요. 그러나 23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기관, 외국인으로 수급 주체가 손바뀜이 되었고 주도 섹터가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3년 상반기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었다라면은 23년 하반기부터는 이 대형주 실적 컨센서스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주가에도 그대로 좀 나타난 것 같은데 2023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초중반에는 뭐 소형주, 중형주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됐다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대형주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SK하이닉스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순이익 쪽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순이익 관점에서는 이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2분기에 이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는 종목들인데요. 현재 이 퀀트 모델에서는 LG 이노텍, LG 전자 등 IT 종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효성 TNC, HD 현대 중공업, 한화 엔진, HD 현대 일렉트릭, 삼양식품 등 전통 비즈니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실적뿐만 아니라 이 주가 모멘텀도 부각되었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기존 주도주들이 호실적과 함께 주가도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호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또 순이익이 하향 조정된 기업들도 꽤 많았는데 작년 컨센서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작년에는 이게 음식료가 없었는데 24년 2분기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BGF 리테일, 빙그레, SK이노베이션, 두산바켓,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등 음식료 기계, 배터리, 화장품 일부 대형주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 컨센서스 상위 기업에 2차 전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 배터리, K-배터리 업체들이 하위 기업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현재는 전기차 모멘텀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또 관련 기업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셨을 것 같은 그리고 투자하셨을 것 같은 기업들일 텐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앞둔 기업들 꽤 많습니다.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서프라이즈 예상 모델대로 LG 이노텍이나 LG 전자, 클래시스, BH 효성 TNC 같은 종목은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LG전자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유효한데 2분기에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포함한 자동차도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실적주를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 기계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대형주들의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자동차,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